냄새 너무 심하니까 배버려? 응. 여기 건조튀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줘. 뜯어진 거 아니지? 안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난 가져가자. 이것도 비슷해. 안 했지? 당. 이만큼 샀어. 오. 길잖아. 얘를 딱 반절로 깔라. 이렇게 잘라. 그리고 나서 여기 덜 씻겠어. 뭔가 여기 수염증이 생겼어. 버려. 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하고 여기를 이렇게 쫙 잡아.
그다음에 이렇게 톡톡 썰어. 느낌 이제 느낌. 느낌. 느낌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예스. 옳지 옳지. 이거 좀 약간 좀 큰 편이니까 약간 좀 중간 크기로. 왜? 튕겨나가 버림. 아 이게 요리가 원래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이게 있잖아. 이 엄청 카와이한 잔. 카와이네. 소주. 소주잔. 없어 보여. 너무 꼬질꼬질해. 없어 보인다. 얘도 넣을 거고 얘도 넣을 거. 얘도 넣을 거예요. 우린 이거를 넣을 거예요. 친구 영희가 보내. 영아 고마워. 영아 고마워. 된다고. 저 고기 고명. 비주얼 쩔어. 저 배고파가지고 지금 집 앞에 있는 바 가가지고요 그 트러플 프라이스의 맥주 마시면서 책 읽으려고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꽤 시끄러워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너무 커요. 짠. 위에 트러플도 좀 올라가 있고요. 트러플 향이 장난이 아니네요. 배고팠어요. 지금 해피아워로 11불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택스랑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 비싸요. 만 원은 넘는 건가? 만 원 뾱뾱뾱 하는 것 같아요. 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래 맥주는 안 마시고 싶었는데 트러플 프라이스가 보고 싶어서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뭐지? 싱가포르 진짜 처음 왔을 때 정말 경악했던 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진짜 음식물과 캔과 일반 쓰레기와 병이 다 섞인 그냥 쓰레기입니다. 집마다 있는 집도 있고요. 층마다 있는 집도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층마다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나? 솔직히 무서워요. 안에는 열려있고 막 바퀴벌레 나오려고. 저는 이렇게 옆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항상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걸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겹쳐요. 바퀴벌레 내려가라고. 쓰레기 버리는 거 끝입니다. 분리수거 안 해도 돼요. 부족하게 먹으면
약간 좀 약간 가시가 도는 사람이라. 무슨 스킬은 마시지? 여러분, 싱가포르는 지금 32도예요. 더운 날씨 엄청. 사람들도 너무 많네요. 좀 심하다. 저 원래 이거보단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많은데? 조용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일단 혼자 왔고요. 다들 친구들이랑 온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와가지고. 하이볼 프로모션 있다길래 하이볼 한 잔에 10불이라고 해서 하이볼 시켰어요. 저는 근데 좀 더 예쁜 뷰로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그나마 조용한 곳으로 왔거든요. 일하는 언니랑 맥주 한잔 하고 집에 가려고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이 아직 8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